이제 17장 한번 읽겠습니다. 제발 오미견호덕이 여호색차약해란 사시발호색오악취는 성냐니 호덕을 여호색이면 사성호덕이니 연이나 민선능지라. 사기의 공자 거위에 영공이 여부인 동거하고 사공자로 2차 승하야 초요시 과지연을 공자 추지고로 유시연이라. 제왈 오미견 호덕이 여호색자야 이렇게라. 그리고 밑에 호는 거성 이렇게 써있지요. 이럴 때 거성이라고 쓰일 때 호자는 좋아할 호자예요.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은 평소에는 하오 이렇게 삼성으로 읽지만 이런 때는 하오 사성으로 읽는 자예요. 오 미견 호덕이 여 호색자약해라. 미견 할 때 미자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공자 말씀에 내가 아직까지 덕 좋아하는 것이 응? 덕을 좋아하는 것이 여 호색자약해라.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우리 미니가 있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여기 색자는 그냥 흔히 어른들이 색을 조심하라 그랬지만 색은 남녀간의 성관계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남녀는 거의 없다라는 거지요. 그건 참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그런데 덕 좋아하기를 그거 좋아하듯이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사시왈 호호색. 우리 호색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에 호자는 좋아할 호자고, 밑에 호색은 어떻게 보면 여기 호색은 또 예쁜 사람이네, 그죠? 예쁜 사람 좋아하고 이제 잘생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기 색자는 주로 옛날엔 여자로 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생긴 여인 좋아하고 그렇게 된 거죠. 오 악취는 위에는 오라고 읽고요, 거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때는 싫어할 오자예요. 취는 냄새 취자니까 악취를 싫어하는 것은 이게 이제 대학에 나와 있어요. 성의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성냐니. 여기 성자는 무슨 뜻이냐면 참된 것이니 참이니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기 너무 잘생긴 뭐 그런 사람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악취를 풍기는데 아 냄새 좋다 향기 좋다는 사람은 거짓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악취를 보면 악취가 난다고 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좋다고 하는 그 감정, 그 마음, 그것은 참이라는 거지. 그러니 호덕을 여호색이면 그 덕 좋아하기를 색 좋아하듯이 한다면 사성호덕이라. 이것은 참으로 덕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니. 연이라 그러나 민선능지라. 여기 선자도 상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럴 때 상성으로 쓰일 때 선자는 이게 본래 글자는 고을선자잖아요. 생선선 고을선. 근데 상성으로 쓰일 때는 드물선자예요. 드물다. 그러면 해석되나요? 백성들이
능지 그것을 능하기는 드문 일이다라 이거죠. 그런데 성의는 어떨까요? 성의는 가능하지요. 그죠? 성의는 가능해요. 전체 자체가 성 자체이기 때문에, 참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참과 거짓이 자꾸 섞여 있고 그것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어느 때는 참으로 대하다가 어느 때는 또 살짝 자기를 포장하다가. 사기에,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이 있지요? 사기에, 공자 거위에 공자께서 위나라에 거처하실 적에, 영공이, 위나라 임금에, 그 당시, 영공이 여 부인 동거하고, 부인의 이름이 남자예요. 남자예요? 그 위나라 영공이 자기 부인 그 남자와 함께, 어쩌죠? 함께 동거하고, 같은 수레를 타고, 지금이야 뭐 어디 이동할 때 대통령 영부인하고 같이 다니지만 옛날엔 이것도 말 타고 폼 내고 다니는 거니까 조금 그랬지요. 그리고서는 사공자로 위 차승하야. 공자로 하여금 차승. 그 자기 뒤, 자기가 타고 가는 수레 바로 뒷수레지요. 그 뒷수레에 타게 해가지고. 아니면 뒷수레라고 않고 자기들이 앞에 둘이 나란히 앉고 그 뒷좌석에 앉도록끔 해서 그렇게 번역이 되겠네요. 거기는 제2승 차기후라 바로 뒤에 앉으라는 얘기네요. 초요 시과지연을 초요라는 것은 이게 이 초자는 이게 손 불러서 이렇게 까불르고 하는 거고 요자는 흔들요자니까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번역을 의역을 합니다. 의기양양하게 시과지연을 그 저작거리로 시내 한복판으로 지나가거늘 공자 추직으로 공자께서 그것을 추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시연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나 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기 줄을 붙인 이유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그 근거를 대신 거예요. 자, 전체 한번 다시 보시면 재활 오 미견 호덕이 여호색자야 개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덕 좋아하기를 색 좋아하는 것과 같은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노라. 사시왈 호호색 오악취는 성냐니 호색을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그 마음은 참됨 그 자체 참이니 호덕을 여호색이면 사성호덕이니 호덕 덕 좋아하기를 호색같이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덕을 좋아하는 것이니 연이나 민선능지라 백성들이 민간에서는 이것을 능하기가 드물더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죠. 사기에 공자 거위에 사기에 어떻게 실려있냐면 공자께서 위나라에 거하실 적에 위나라에 계실 적에 영공이 여 부인 동거하고 위나라 영공이 부인과 함께 같은 수레에 타고 사공자로 위 차승하여 공자로 하여금 그 뒤에 타시게 하여 초요 시 과지연을 손을 흔들며 그 시내로 지나가거늘 공자 추직으로 공자께서 그것을 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유시연이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더라. 이거죠.